안녕하십니까. 오라클 피부과 노영우 원장입니다. 오늘은 바셀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셀린 페트롤라튬이라고 하고요. 석유를 정제할 때 여러 가지 기름들이 나오고 남은 잔여물이 바셀린입니다. 탄소수에 따라 탄소가 한 개면 메탄, 에탄, 프로판, 부탄, 옥탄. 탄소수가 8개로 주로 된 거가 휘발유죠. 근데 여기에서 탄소수가 더 많다. 더 많으면 이제 미네랄 오일이 되고요. 식초가 되고요. 양초, 파라핀. 그다음 더 많으면 이제 바셀린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쪽은 이제 기체이고 이쪽은 액체네요. 그리고 미네랄 오일 정도까지도 액체인데 탄소수가 더 많아지면 이제 고체로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된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탄소와 수소로만 된 거를 탄화수소라고 하죠. 구조식은 탄소가 쭉 있고요. 여기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고 여기에 극성을 띠는 산소나 질소나 황이나 이러한 거가 안 붙어 있네요. COOH 산이나 카르복실산.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물질은 상당히 가장 유성, 기름성 성분으로 볼 수 있죠. 기름성 성분과 극성을 띠는 성분이 같이 있다 하면 계면활성제가 되죠. 그래서 이렇게 탄소가 더 많은 거. 보통 이제 공룡의 사체가 이러한 석유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공룡의 사체가 수소만 붙는 구조로 바뀌었나는 잘 모르겠네요. 화장품 용도로는 주로 밀폐제로 사용이 됩니다. 효능으로는 드레싱, 피부과에서 드레싱 할 때 바셀린 거즈 밀폐 드레싱을 합니다. 요게 이제 상당히 재생 효과가 좋습니다. 푸시딘도 바셀린 베이스죠. 그래서 수분이 그 물이 피부에 닿지 않게. 보습제 중에 그 밀폐제 쪽으로 사용이 되고요. 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. 물이나 세제가 그 피부에 닿는다면 피부가 민감해집니다. 요 부분은 따로 그 자세히 설명을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바셀린을 발라주면 하나의 기름막이 형성이 되죠. 그래서 물이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바셀린을 바를 때 바르고 나서 나중에 이것을 깨끗이 씻거나 비누로 닦거나 해서 제거하려고 하면 물과 그 계면활성제인 비누, 세제가 피부에 또 닿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서 두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바셀린을 바를 때에는 바른 바셀린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요. 계속 덧바르는 게 좋습니다. 바셀린을 바르면서 주의할 점은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. 먹어도 보통 정제가 잘 된, 그러니까 순수 그 바셀린은 안전하고요. 발암 물질도 아닙니다. 역사적으로는 그 석유 정제 시설에 묻어 있는 찌꺼기를 그 노동자들이 바른 걸 보고 미국의 로버트 체스브로가 제품화를 하였습니다. 100년 이상 전에 하였네요. 그래서 이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바셀린을 팔았고 점차 팔리기 시작하면서 유니레버라는 현재 그 다국적 기업이죠. 유니레버에 매각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유니레버에서 바셀린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. 1차 세계대전 때에는 참호적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. 이제 물속에 있는데 물에 계속 접촉이 되면 피부에 보습 성분이 녹아서 없어지거든요. 그 물 접촉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효능이 있겠죠. 그리고 바셀린은 그 상표명이 고유명사화한 단어입니다. 네, 오늘은 바셀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